광주시가 제때 사용하지 못해 해마다 반납하는 국비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선 7기 들어 광주시가 처음 투자 협약을 맺은 대상 기업들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시정 질의에서 나왔습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4일 광주시와 5개 문화산업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용섭 시장 취임 후 1호 투자 협약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거나 신용도가 낮아 투자 여력이 없는 곳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중 한 기업은 전화 연결이 안 되고 개발했다는 게임은 검색되지 않는다며 부실한 기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일자리 10만 개의 실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고용 인원을 좀 늘린 게 아닌가, 그런 고용 인원 부풀리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광주시는 콘텐츠 기업 특성상 규모와 매출이 작을 수밖에 없어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투자 협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는 보다 면밀하고 철저하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반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위기를 맞은 가정을 돕는 긴급복지지원금 90억 원 중 12억 원을 정부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반납한 국비가 189건 482억 원에 이릅니다. 홍보가 부족했거나 사업 계획이 부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3년간 국비 반환 예산 사업은 총 531건으로 반납액 799억 원에 달했으며 이용섭 시장은 집행한 뒤 예산이 남아 국비 반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반납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BC 정지웅입니다.